지은 이게 뭐예요?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이게 뭐라고? 트리. 반갑습니다. 근처 나뭇집의 목수의 길 이서영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원래 원으로 따주려고 했는데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만 더 다듬어서 기둥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잎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들어갈 수 있게 길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께 확인. 얘는 이제 나뭇잎이 될 겁니다. 일단 높이는 이 정도로 픽스를 하고, 예, 일단 높이를 재단을 해봅시다. 다 일정한 크기로 재단이 되었고 이제 나뭇잎 모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런 느낌. 대충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을 나뭇잎으로 사용한다 이 얘기죠. 이제 이렇게 재단이 됐고 나머지는 톱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얘들은 여분의 부재를 이용한 다리랑 계속 빠져. 이씨. 어차피 요 위쪽에 달아줄 거지만 지금은 이제 무게 때문에 처져요. 예상했다 위에 다 달릴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개수가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장식품을 달 수 있도록 구멍을 내줍시다. 다음은 샌딩입니다. 고정을 완료됐고 칠을 해주도록 합시다. 안녕 여러분, 트리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좀 부속들을 다이소에서 샀어요. 와이프랑 애기랑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네. 가지고 한 개씩 넣고. 아니야. 너는. 야, 기훈 뭐해? 비켜 이리 와. 나와. 나와 촬영해야 돼. 나와. 기훈아 비켜 이리 와. 야, 하지 마. 나와. 나오라고. 나와. 상어는 거기 왜 붙였어, 지훈아?
장어는 뭐야? 선물 상자야? 장어 선물 상자 이세 아저씨 오늘도 장어를 함께 있게 해주세요. 유나 이리 와. 여기 있네. 아, 반짝반짝 별도 있네. 아가 뭐야 이거? 뭐? 나중에 봐. 너무 그거 나중에 후회할 거다. 아니야. 뭐 하는데? 이게 뭐예요?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이게 뭐라고? 트리. 자,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나무가 한 역할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LED가 거의 100% 해결한 것 같고, 이런 잡단 풀하고 뭐 이렇게 개털, 각종 방울들 내가 얘기한. 방울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 1% 정도? 그럼 101%인가? 우리 딸내미는 이게 좋아요 싫어요? 뭐예요? 뭐냐고 이게?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작품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